김블루 고인물 1화의 초대석은 판처 고인물 초대석 김던니라는 분인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려 기가 막힌 예. 진짜 기가 막힌 능력으로 시청해 주셨어요. 평소에도 이렇게 판처를 쏘시는 분인 거예요? 평소에 등에 판처 두 개 달고 다니긴 하는데요. 오. 예, 판처 100% 다 맞는 건 아니에요.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? 한 10발 쏘면 한 6발? 5발? 나이가 어떻게 하시죠? 24살 00년생 용띠입니다. 00? 지겨울이네. 아니 채팅에 편하게 삼촌이라 부르라길래 제가 밴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친구의 마지막 채팅이었거든요. 그러면 쓱 한번 볼까요? 이 영상 혹시 얼마나 된 거죠? 아 이거 오래됐어요. 한 1년 넘었네. 오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어요? 그냥 유튜브 보다가 읽었는데 어? 하고 그냥 에. 아, 제 유튜브를 평소에 좀 보시나요? 옛날에 애청자였습니다. 옛날에 혹시 이제 탈덕한 계기가 어 깜짝이야. 어 뭐야. 오! 나 봤어 저거. 야 뭐야 저거 어떻게 잡음 이걸 보고 와! 아 이거 폐줌이잖아 선생님. 이거 그렇죠. 저거는 잘했어. 이게 사람이야? 괴물이지? 개 고인물. 고인물 냄새 나요 여기. 끝난 것 같은데요? 오. 이야. 어 뭐야? 뭐왔다. 조심하십시오. 모든 사람들이 어, 당신의 적이에요. 자 과연. 어 잡았다. 와 저걸? 아니 저걸 어떻게 한다? 아니 선생님 그쵸? 괴물인데요? 아니 저걸 어떻게 재밌짱 진짜 포병 출신이야?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? 안녕하세요 선생님. 어디에 있죠? 아 거기에 아프신가요 혹시? 아 짧다. 와 잘 쏜다. 와 야 판처 터트릴 수가 있네. 아 님들 차도 타고 다녀보실래요? 오! 그러면 오 깜짝. 몇 명 좀 치였는데 괜찮을 거예요. 어 차 타고 온다. 차 타고 온다. 보여주시죠. 어디야? 온다 온다. 이야 뭐야.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. 리샷 리샷. 이야 뭐야. 차 타니 차 타니다. 엄마. 아 저 스르륵 씨가 봐주시란. 어, 뭐야 이게 왜 기절? 뭐 어떻게 잡았어? 어 뭐야. 나! 야 고수 고수 피유공 장인도 같이 나왔어요. 아, 세트로. 아니 저게 왜 죽어. 자 장인님의 자동차 리드샷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차량 리드샷을 어떻게 한 거냐고. 일자로 오는 거는 리드샷 하기 쉬워.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게 어려워요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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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차 반차 여기 반차. 어? 어? 친구야 잠승해봐. 날 죽이려고 끝까지 누워있었는데 이 녀석. 그 친구 베리니 같은데? 어디가 귀엽다. 일로 와봐요. 와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겨? 안녕하세요. 야 이거 어떻게 이겨? 리필리필. 사기라니까. 이거 너무 사기인데? 이거 그냥 사기인데?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냐? 그냥 깡패인데요.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. 안녕하세요 판처 갑니다. 와 저 정확도 봐. 미친 거 아니야? 아 잘못 썼다. 잘못 쏜 게 맞아 안 돼? 어 잡았다. 나 여기 사이로 이 돌과 여기 사이로. 와 진짜 이 말도 안. 아 좀만 더 낮출걸. 에 섰으면 머리 맞았어요 선생님. 내가 앉아있어서 망정이지. 서있었으면 머리 맞았어. 근데 총 필요 없어요. 총 왜 씀? 왜 써? 총 왜 씀? 반동 왜 잡냐? 시간 아깝게. 와!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. 잘 보세요. 명품 강의입니다 이거. 이거 돈 내고 봐야 돼 이거 사실. 내가 어떻게 썼더라? 그냥 이렇게 딱 쭉. 이게 팀킬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네. 일단 가까운 거는 이제 저는 항상 60m 조준하고 이 캐릭터 이제 바닥을 써야 돼요. 바닥을. 아, 바닥을 쓴다. 이런 식으로 발을 써야지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서. 아. 바닥을 써줘야 돼. 바닥이 포인트입니다.
이걸로 했는데 60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네요. 저도 아, 그러면 아 진짜 커서 한 판만 더 할까요? 찐찐막 나도 판차 한번 써보는 걸. 이거 너무 신기해서 이거 배운 거 써봐야지. 여러분 15초에 차량 소환이 있겠습니다. 또 두 명이 쉬었습니다. 아니 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고. 난 얘기했다. 왜 하필 제가 죽나요? 뒤에 차 온다. 어디? 도로. 어 친구 나랑 놀래? 어 자 성공돼요. 까비! 까비! 놀러와! 아. 까비! 오호! 성공했다. 어 온다 온다 온다. 또 온다. 와! 아 지렸다. 와 뭐야? 어디 어디야? 어디야? 여기 여기 여기. 제발 나도 한 번만 죽어라. 안돼 또 뺏겼어. 진짜 개잘 쏘시네. 아 그럼요. 따라갈 수가 없어. 그녀는 고수다. 와 이거 지렸다. 와. 이거 미쳤다. 이게 장인이. 저것도 설마 맞추나요? 와 그냥 뭐 야야 야 뭐야. 아니 어떻게 한 거야. 사람이 아닌데? 그냥 AI 그 자체. 챗 GPT 그 자체. 히앙! 아 도대체 어떻게. 으악 여기 어저 창문. 와 진짜 미쳤나봐. 진짜 어떻게 하신 거지? 어떻게 이 두 명을 걔들 풀템이었어. 아 저거는 이제 블루님 슈가 막 급하게 한 거. 에? 급하게 했는데 이걸. 와. 어 저것도 못 참지. 아래 각은 무조건 누디아다 했죠? 네. 어? 오 맞췄다 선생님. 저 잡았어요. 그 60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. 어 발소리. 어 호환장. 아! 얘 살렸다 살렸다. 아니 나를 죽이면 어떡해. 오늘 이 귀한 자리까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던디님 유튜브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. 저 솔직히 매드모비 보고 안 믿었어요. 한 10발 중에 한두 발 이렇게 쏘겠지. 근데 그냥 진짜 미친 사람이었어. 내가 이때까지 본 그 어떤 배그 장인보다 괴물이었다. 휴용은 잘 쏜 거 봐. 저게 더 부러울지도. 바꿔달라 하면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걸로 유튜브 하면 돼 그냥. 오늘 장인 초대서 배그 SR 장인 나브님입니다. 움직이면서 쏘면서 쏠 때만 딱 멈추는 것 같아요. 그냥. 내가 한번 죽어서 볼까? 와! 자, 저기 유람선이 다가오죠. 최속으로 To infinity and beyond. 낭만.